어머니 살아계세요? 네. 그럼 이분 누굴까? 하모니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언니를 보면 눈물이 나. 언니 고생, 왜, 언니는 웃고 있는데, 왜 그러지? 왜 언니 고생이 많았을까? 눈물 속에 살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언니가 억장이 무너지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언니는 참고, 많이 참고, 참고, 그러고 사시나 봐. 어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사는데, 이 속에서 뭐가, 그게 있나 봐. 한 같은 게 느껴져. 그러니까 눈물부터 나. 왜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니까 어머니는 아닐 것 같고, 누군가 같이 들어오셔서, 내 새끼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일단 그러고, 언니, 엄마, 아버지. 언니 무슨 김씨예요? 영양김이요. 영양?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 언니 김, 언니는 친가불이야. 이쪽으로 해서 많이 빌었던 공덕이 보이거든요. 이쪽 아버지 쪽으로 보면 많이 절에 다니시고 뭐 이렇게 많이 비신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조상님들이 언니를 바라보면 내 새끼 안 됐다 생각,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언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 회사 직장 다니고 직장 다녀요? 있어요. 네. 그거 문제 없는데. 그냥 잘 다니고. 언니는 나름대로, 언니는 나름대로 내가 재밌게 잘 다녀. 그리고 뭐큰 걱정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조상님들은 언니를 보면 이렇게 짠하다 소리가 나오지?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올까? 제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언제 소아마비 죽었어? 근데 갑자기 한 걔가 아주 어렸을 적이니까 한 15살 때 죽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뭔가 누군가 따라 그래서 들어와서, 죽었을 때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동생. 근데 누군가 따라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해. 미치겠어. 나 지금 눈물 날것 같아갖고. 넌저 가슴속에는 이제 걔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갑자기 두분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함이 컸었죠? 그러니까 언니 속에 있는 한 같은 게 보인다는 게 그건가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신 분들 잘 가시라고 그러고, 잘 언니가 빌어줘야지. 근데 언니 잘안 빈다? 응? 안 빌죠. 어떻게 빌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마음속이라도. 꼭 내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더 공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어디도 안 가나 봐. 언니는 절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네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왜 나를, 물론 언니는 마음속으로 잘 핀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막 해서 합장을 해서 좋은 곳에 가세요. 이렇게 빌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천도가 잘안된 걸로 보이고,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혹시라도 저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잘 읽는지 있어요. 분명히 저승은 있고, 그래서 그 저승에 잘 가시게끔 이렇게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바라시겠지? 그래서, 자령이라 내가 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마음속이라도 좀잘 빌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잘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느낌상으로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천도대라는 것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가시는 것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나 또한 또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 언니 마음속도 편해질 거고, 언니 속에 한이 있다니까. 내가 그거부터 차고 들어오니까. 하시는 일은 뭐 문제가 없고, 남편분, 하고 뭐, 그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다 그렇겠지만, 남편분하고 또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시는 걸로 보이고, 아이들도 깨방정, 발랄하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언니 가정에는, 지금 현재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사고수라든가 뭐 아픈 아이도 없고, 사고수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그거야. 그두 분. 언니 마음속에 있는 두 분을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게 동생이 잘 갑자기 죽어갖고 항상 마음에 있었고 꿈에도 잘 나타났고 그게 아버지. 가지 못했으니까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꿈에서도 보이고, 어떨 때는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고, 그쵸? 쉽지는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이라도 잘 줄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천도제 같은 의식을 해서 좋은 곳으로 좀 가시게끔 이렇게 길을 좀 열어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궁금한 거는 또 그냥 특별히 지금은 문제는 없는데 내 노후 지금 이후에 좀 삶이 조금 어떤지. 그거는 대부분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시는데, 언니는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에 뭐 굴곡이, 지금까지 언니 인생을 이렇게 보면, 물론 다 고생들을 했겠지만, 크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언니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가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끝까지 가실 것 같고, 뭐 내일 모레 뭐 잘려요 이런 것도 없고, 남편분도 뭐 직장 생활 다니세요? 아, 그거 남편분? 궁금했어요.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지금 다시 가는 게 좋은지. 남편이 성이 뭐예요? 김강. 똑같이 김? 몇 년생이에요? 6, 양력으로 68. 68년만 얘기하면 돼요. 무신생에다가 68년. 제주는 좋아. 제주는 좋은데 돈을 못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게, 맞으면 예 크게 해주시고. 제주는 좋은데 여기저기 손은 많이 댈 거야, 이 사람 성향이.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 만드는 재주는 없어. 돈 만드는 재주는 없어서 제가 그랬잖아. 이분 그냥 뭐 직장 다녀요 하고 물어본 게, 이분은 직장 다니는 게더 나아. 근데 성향이, 또 성향을 보면 직장 생활도 그렇게 저기 뭐 편하게는 못해. 남 밑에 있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주동돼서 해야 되는 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못 만들잖아. 근데 뭐 크게 이제 1년 괜찮았는데 또 어제 갑자기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와서 회사로 좀 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좀 만약에 지금 사업이 조금 침체가 되니까, 해져서 그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 어제 갑자기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분 그냥 직장 생활 가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앞으로, 그럼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더 나아질까요? 이게 안 보여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한 하락 사업? 이런 사업을 손에 대고 있으니까, 이젠 차라리 좋은 기회가 오셨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그냥 다니시면서,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언니도 벌고, 남편도 벌고. 지금은 남편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경제적인 게. 언니, 돈을 한 번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대. 진짜요? 그런 만큼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직장 생활 하시는 게더 나을 걸로 보여요. 남편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아이들 다 공부 뭐, 그래, 1등, 전교 1등 못 해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거 하고 살고 하니까, 있으니까. 애들 뭐, 크게 속색이는 놈 없잖아요. 그냥 잘 엄마 말 듣고 애들 그냥 깨방장. 예쁘게 그렇게 잘 크고 있어요. 다른 거 걱정은 없습니다. 언니가 하나, 앞으로, 그래, 요즘 뭐 코로나도 많이 와서 많이 힘드신데, 언니는 그냥 무난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걸리는 거, 이분들 잘 천도를 해드렸으면 그런 생각 있어요. 어문약 한번 의논하셔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